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지난 이제 5월 8일 수요일이 어버이날이고 오늘이 교회는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 또 어버이날의 유래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부터 약 110년 전인 1914년에 이 어버이, 어머니 날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한 홀 어머니가 한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빨래품도 하고 싹바느질도 해가지고 근근히 학비를 마련해가지고 이 아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들은 그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예, 그는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고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들은 그 자리에 어머니를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졸업식장에 어머니가 꼭 참석하시라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졸업식장에 입고 갈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어서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졸업식장에 가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에게 간곡히 예언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통령상을 받게 된 것은 다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졸업식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 가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나와서 답사를 하고 대통령상을 받고 목에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상장과 꽃다발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것을 가슴에 안고 탄상해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 한 구석에서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계신 그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말합니다. 어머니, 이 금메달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어머니가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기쁜 날이 제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은 어머니의 목에 그 반짝반짝하는 금메달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장과 꽃다발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드렸어요. 어머니는 그저 감격하여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도 환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눈시울을 적시며 그 아들과 어머니를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착한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나중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민족의 자결주의를 외쳤던 여러분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윌슨은 효자였는데 그는 대통령이 되자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여 공포하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경의를 표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1955년에 어머니 날을 제정해서 어머니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버이날로 바뀌게 된 것이 재미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어머니만 고생했냐? 아버지들도 가서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우리 직장에서 별별 수모 다 겪으면서 했는데 왜 어머니 날만 있고 아버지 날은 없냐? 이 아버지들이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도 손주새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또 처갓집에 있는 처부모님들도 아니 딸 키워서 시집 보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래가지고 1973년도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개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버이날로 이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효의 종교인 기독교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주일로 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 가슴에 뭐를 달아요? 카네이션을 달아요. 근데 왜 카네이션 다는지 아세요? 그 윌슨과 동시대에 살았던 버지니아의 웨스턴한 곳에 안나와 자비스라는 그런 모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비스라는 그 어머니는 주일학교 그 교사로서 26년 동안 헌신하며 많은 그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묘에 평상시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됐을 때 그 자비스의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일주기 때 이제 그분의 신앙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안나, 이제 딸 안나가 가게 되었는데, 안나가 어머니 묘소에 있는 가서 카네이션을 꺾어가지고 자기의 가슴에 달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가슴에 또 품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게 참석했던 사람들의 가슴에 이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말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그때부터 그 자녀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가슴에, 원래는 이 어머니들이 단 게 아니었어요. 가슴에 하얀 카네이션을,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런 분들은 자기의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어버이날이 제정되었고 이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여러분 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 가지 계명, 십계명을 주실 때 1년의 첫 번째 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될 그런 법도, 이걸 천륜의 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그런 법도, 인륜의 법도인데, 이 10가지 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런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된 인륜의 법도가 기록된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륜의 첫 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주신 가정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단위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으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인격이 형성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관계 훈련, 사랑하는 법, 애절을 배우고 권위에 순종하는 법,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며 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배우며 성장합니까? 부모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륜의 첫 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 인간 사회의 모든 도덕과 윤리의 근원이며 뿌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나 그 가정이나 사회는 축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효한 자식이나 그런 불효한 가정이나 그 사회는 저주를 받고 불행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은 우리 생명의 수여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느 날 그냥 하늘로부터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나의 생명의 수혜자인 그분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여러분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를 낳아준 그런 부모를 존중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쓴 책을 봤는데 이분이 하나의 그 영상을 봤대요. 그런데 그 영상에 보니까 그 어떤 우리 애가 이렇게 여러 마리의 그런 호랑이하고 개가 한 마리 있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봐보니까는 그 호랑이가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호랑이 몇 마리가 있고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이 호랑이들이 개를 원래는 어떻게 이게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뭐 이게 가만히 보니까는 개 이렇게 그 개한테 막 앞에서 그 호랑이가 재롱을 부리고 막 이러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는 좀 호랑이가 말을 안 들으면 개가 가가지고 호랑이 있는 여기를 막 물고 탁탁 치고 막 이러더래요. 아, 도대체 저게 뭔가 했대요. 근데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 이 호랑이들이 태어났을 때 어미 호랑이가 죽었다네요. 그래가지고 이 개가 젖을 먹여가지고 이 호랑이들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들이, 이놈들이 이렇게 커가지고도 개를 엄마로 알고, 이렇게 개한테 아주 꼼짝도 못하고 개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 앞에 재롱을 부리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짐승도 자기를 젖을 먹여주고 키워준 그런 그 개한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부모같이 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말로 다 할 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보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인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모르고 부모님께 대들고 불효하는 자식은 저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를 낳으실 때, 아니 나를 태 속에 잉태했을 때부터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나를 낳으실 때는 죽음의 상고를 겪으시고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자식의 도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했죠.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명령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고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효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훌륭하니까 공경하고 부모님이 못된 부모라서 불효해도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어찌하든지 너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여러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운 축복권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그 홍수 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이제 의식을 잃고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란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허물을 가서 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그걸 소문을 내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했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그 부끄러운 걸 가려줬어요. 잠이 깬 노아가
이제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을 저주했습니다. 부모가 축복한 대로 되고 저주한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고 기도한 그대로 됐어요.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임종 전에 열두 아들을 데려다 놓고 그 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들을. 그들이 그대로 여러분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축복권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부모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의 입에서 여러분들 자식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읽었죠.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인륜의 법도가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는 이 계명을 지켜도 무슨 복을 주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인륜의 첫 번째 그 법도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는 어떻게 돼요?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너에게 하나님께 뭐를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의 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 번제물이 되려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삭은 백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열두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효자였던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시어머니,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어버린, 두 자식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했던 룻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정말 유력한 그런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불효자식들은 어떻게 됐는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도 저주를 받고 그 후손까지도 저주를 받았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던 홈리와 비누아스, 전쟁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고 그 부인도 자녀를 낳아 죽게 되었어요. 가문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를 반역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압살롬도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을 상기시키고 당부합니다. 그게 신명기 5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모세가 지금 고별 설교를, 임종 바로 직전에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까? 계속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늘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존중해드리고 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보면 자식들이요, 부모님 가운데, 우리들 부모님 가운데 옛날에 배우지 못해가지고 글씨를 모르신 분도 계시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도 계세요. 근데 부모님이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자기는 비천하게 그렇게 살면서 자식을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놓고 좋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되면 배우지 못한 그런 부모님을 무시하는 이런 못된 자식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그 자리에 가게 됐네. 부모님의 그 헌신과 그 정말 땀과 눈물의 결과로 자신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배우지 못한 부모님, 무식한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부모님 말하면 절대 안 듣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한 그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은 죽고.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집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집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깜짝 놀래가지고 집안에 지금 아이들이 자고 있을 건데 불 속에 그 집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불에 싸가지고 이제 거기 그 구에서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아들들은 어머니가 이불로 그 물에 적신 이불로 싸가지고 오니까 어떤 뭔가 이런 화상이나 이런 걸 안 입었지만 그 어머니는 그 아들들을 싸가지고 나오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리고 넘어져가지고 이제 몸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그 흉측한 모습으로 또 그런 어떤 몸이 불편한 것 때문에 변변한 어떤 곳에 가서 일할 수가 이제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때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는 거지가 되었어요. 매일 그 두 자식을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해가지고 이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큰아들은 동경대학에, 작은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이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하게 된 큰아들은 이미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그런데 수의실에 와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 어머니가 부끄러웠던 아들은 수의실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는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하고 죽기 전에 둘째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와세다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그 교문 밖에서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절뚝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이제 학교 안으로 모셔가는데 어머니는 한사코 안 가겠다고 거절하는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졸업식장의 귀빈석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가장 중앙에 앉히셨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를 치장한 귀부인들이 그 거지 느추한 옷을 입은 그 여인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은 답사를 하면서 귀빈석에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내고 구걸해서 공부시킨 그 어머니의 희생을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전 일본 지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큰 회사에 취직이 약속되어 있던 그 아들은 취직이 회사로부터 취소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그런 효심에 크게 감동받은 큰 대기업의 오너가 이 아들을 자기의 사위로 삼겠다고 해가지고 이 아들은 큰 회사의 오너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내가 오늘 이곳에 오게 된 것을 잊고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연로해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어머니를 무시하는 이런 불효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세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말세에 보면 감사치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보면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말씀에 나왔죠.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식이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조폭이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한 그런 부모일지라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부모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는 그 제물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삭은 젊은이였어요. 아버지의 손을 얼마든지 뿌리치고 거부할 수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의 제물이 되고자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잘 보살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로 돼 있어요. 자기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형제들이 기근이더라 양식을 사러 왔는데 부모님 안부부터 물어봅니다. 어떻게 지냈냐고. 지금 가나안 땅에 부모님 어떻게 지내냐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모셔와서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자식들은 어떻게 서로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 부모님이 가진 것이 없으면 더 안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한테 돈 다 주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 돈 다 받으면 그때부터 이 며느리들이나 자식들이 부모님을 소홀히 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대접 좀 받으려면. 네. 여러분,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 자식이 하나면은 양로원에서 죽고 자식이 둘이면 길바닥에서 죽는데요. 그 왜 길바닥에서 죽나? 그러면 이 자식이 안무 한 달 여기서 모시고 저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저 집으로 가, 저 집에서 이 집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연로하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대. 그래서 자식이 하나이면 양로원에서 돌아가시고 자식이 둘이면 길바닥에서 돌아가신다.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어제 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다시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는지. 서울에서 만둣집을 운영하는 한 젊은 부부가 한 전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어김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두 가게에 찾아오셨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두 분의 노인에 대해서 이 젊은 부부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두 분이 만두집에 들어오실 때 함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들어오시더래요. 식당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이 너무 석연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만두를 시킨 뒤에는 이 만두가 이제 나오면 모락모락 김이 나잖아요. 근데 김이 나는 그 모락모락 김이 나는 만두를 드릴 생각을 안 하고 마치 이별을 앞둔 그 연인들처럼 서로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시고 어쩔 때는 눈에 눈물이 고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네. 그래서 만두집 부부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고 옛날에 서로 사랑했었던 사이였는데 그 이루지 못한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 할머니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여 이렇게 이제 들어오셨어요. 만두를 드시는 동 마는 동 하고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비틀거리면서 그 만두집을 나가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발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수요일날도 안 오시고 그 다음 다음 수요일도 안 오시고 계속 두 번의 노인이 나타나지 않으시대요.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수요일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만둣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부부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얼굴이 예전과 달리 너무나 슬퍼. 만둣집 여자분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도 곧 오시겠죠? 했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시면서 죽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간의 사연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첫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엿한 부부인데 할아버지는 수원의 큰아들 집에서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작은아들 집에서 각각 떨어져서 살아야 했어요. 두 분의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큰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나 혼자서 다 모셔야 되냐고 이렇게 하니까 두 아들이 할 수 없이 그러면 공평하게 나눠서 짐을 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는 수원에 할머니는 서울에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가 노년에 생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그 만두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의 끝을 맺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을 몸과 마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이 없고 연로한 부모님을 자식인 우리들이 보살펴 드리고 돌봐드리고 이것이 자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고 나몰라나하고 그리고 서로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세태
얼마나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1%라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여러분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자, 25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효도인 것입니다. 효도,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효도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은 무슨 있잖아요, 거창한 거 해드려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식당에 모셔가서 맛있는 밥 한 끼 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좀 예쁜 옷 하나 사드리면 얼마나 우리 자식이 이거 사줬다고 그러는지, 용돈 좀 얼마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그 정도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으셨는데,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은 얼마나 부모님 그렇게 섬기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얼마든지 기쁨을 드리고 효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세대가 부모를 자녀들이 모시는 세대가 못 되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요양원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천국 가시기 전에 정말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시다 갈 수 있도록, 등급을 받으신 분은 요양원에 들어오고 등급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떤 최저의 그 실비로 옆에다가 그렇게 가지고 그런 양동같이 이런 걸 만들어서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들과 함께, 또 봉사자들도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서 봉사하면 돼요. 그러면 외로울 것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한도, 지금 보면 요양원들도 잘해요. 그렇지만은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거기서 잘하기 어려워.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렇게 한대.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운영을 하면 매일 예배 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갖고 교제하고, 뭐 우리는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다 영리 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 최선을 다해서 최고 좋은 시설에 최고 음식도 뭐 뭐든지 최고로 다 해드리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대하셔도 돼요. 좀 아마 제가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는 지금 교육관을 지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어떤 이제 시설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요양원 해도 몇십억 들어도요, 우리 교회가 몇십억 그런 거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개인이 몇십억 들어가지고 하려면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하면은 그런 거 여러분 어때? 힘들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도, 이거 아마 지금 현 시가로 따지면 몇백억 될 거예요. 지금 한 제가 생각할 때 한 4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교회당.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했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할 줄. 아멘. 정말 그런데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시죠? 최고의 효도는 뭐예요? 부모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직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안 믿으신 그런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부모님 믿으려면 어떻게 돼? 예수 믿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첫째 효도를 해야 돼. 그러지 예수 믿는 자식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데 불효자식이면 누가 그 부모님이 예수 믿으라고 믿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완고하고 다른 종교를 가졌던 그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께 효도해봐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은요 다 마음도 몸도 약해지면서 자식의 말을 안 듣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래서 닫혀있던 나는 조상밖에 모른다 나는 다른 종교로 안 된다 했던 그런 부모님들도요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아멘. 그래서 첫째는 기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열심히 부모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부모님 공경을 효도하고 그리고 자식이 가서 부모님께 복음 전하면 잘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좀 어떻게 친해지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도 우리 아버님한테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제가 목사지만은 아버님이 어떻게 저를 아들로 생각하니까 쉽게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권사님 또 우리 주정한 전사님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아버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효도가 뭐라고요?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눈물로 눈물로 기도해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이 그 지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저는요 딱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제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다 예수 믿고 딱 구원받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 생각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거 내가 봤잖아요. 근데 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고 죽으시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 너무나 그래서 막 부모님 기도만 하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뜨거운 눈물.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해 달라고. 그 결국이 어떻게 돼요? 구원해 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인가 부모님을 존중하여드리고 높여드리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잘 보살펴드리고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린 것 이것이 여러분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은 꼭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효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다시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런 가운데 계시다면 부모님께 정말 여러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 제사상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살아계실 때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이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이 드신 그런 늙은 여자를 네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늙은 남자에게는 네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교회 안에서 연세가 드신 그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우리 아버지에게 하듯 우리 어머니에게 하듯 이제 그분들을 부모님처럼 모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정말 꿈의 교회는 그 다니는 내 며느리 진짜 효부예요. 꿈의 교회에 다니는 내 아들 정말 효자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지그들끼리 뭐하고 뭐 어버이날도 아버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식들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했잖아요. 제가 역사적으로도 저는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짧은 건 제가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다 제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데 보면은 정말 효자는 다 복을 받아요. 예수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이어도 효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런데 불효자식은 있잖아요. 다 잘 되지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